안녕하세요. 레어독입니다. 요즘 저희가 유튜브에 케이스 리뷰 영상들을 이제 종종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PC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다른 부품들보다 케이스 선택에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리뷰들을 좀 찍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케이스를 준비했죠. 바로 브라보텍의 S830 타이탄 글래스 제품입니다.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리 오시죠. 먼저 제품의 외형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높이 492mm, 그 다음에 깊이 449mm, 너비는 223mm로 그냥 빅타워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면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 흡입량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이고, 전체적으로 무광 블랙이라서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는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형 케이스들처럼 뭐 전원, 리셋, USB 3.0, 2.0, 그 다음에 오디오 단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있는, 거의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이 다 이런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의 왼쪽 부분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강화유리랑 요 프레임이 만나는 요 마감 부분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저가형 케이스들 중에서는 강화유리랑 프레임이 이 아구가 맞지 않고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다행이네요. 오른쪽은 그냥 철판인데요. 가격대에 비해서 그다지 뭐 견고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이드 판넬 쪽도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열순환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장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백패널 장착부가 위치해 있고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단부 역시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곳에 요즘 케이스들 다 있어요. 먼지 필터 이렇게 있고요. 발판들 이렇게 있네요. 발판은 굉장히 튼실해 보입니다. 이제 양쪽 판넬을 열고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내부입니다. 얘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이 상자를 열어보시면 PC를 조립하는, 요 조립하는 데 필요한 요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들이 들어있네요.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면에 보시면 전면부에 3개, 여기 후면부에 하나, RGB 쿨링팬 총 4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4개의 쿨링팬 외에 상단에 3개, 요 사이드에 2개, 그 다음에 요 파워 챔버 쪽에 2개 다 장착을 하면 11개의 쿨링팬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추가 쿨링팬 구매를 원하시면 브라보텍 고객센터로 전화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순행 쿨러의 라디에이터 그 호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면부와 상단부에 각각 120mm, 140mm, 240mm, 280mm, 360mm 라디에이터를 장착이 가능하고요. 측면 쪽, 요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120mm, 240mm 라디에이터를 장착이 가능합니다. 후면과 이 하단 파워 챔버 쪽 역시 120mm 라디가 장착하고요. 굉장히 많은 라디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픽 카드는 최대 38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그래픽 카드 장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착 가능한 공랭 CPU 쿨러 높이는 160mm라서 하이엔드 공랭 쿨러를 사용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네요. 후면부를 보시면 와,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케이블 타입 고정부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여러 위치에 있다는 게 이 조립하는 사람들이 선정리할 때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이쪽에 이제 타공 처리나 이런 것들 하나 더해주면 마이크로 ATX 보드 사용할 때 선정리가 좀 더 깔끔하게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선정리 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싹 날려버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스토리지 베이는 이 파워 챔버 쪽에도 SSD와 하드를 각각 한 개씩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 반대편 보시면 여기도 SSD와
하드, 이 겸용 요 베이 있죠? 요 베이를 통해서 SSD 두 개 혹은 하드 두 개 혹은 SSD 하나, 하드 하나씩 장착이 가능합니다. S830 외형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조립을 하고 와볼게요.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고요. 조립이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보여드릴게요. 전면부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하죠? 얘는 지금 안에 CPU가 라이젠 3900X,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X570,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쿨러도 수냉 쿨러고. 그래서 더 화려한 거일 수도 있는데 RGB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보니까 좀 이쁘네요. 뭐 200만원이 넘는 본체라서 그런가 보죠. 일단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브라보텍 S830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